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우리 모의고사 다섯 질문이지. 그지? 다섯 질문. 다섯 질문. 다섯 개? 질문 하나 안 돼. 다섯 개. 다섯 개인데, 이제 다섯 개 중에 그냥 몇 개만 하고 가자. 네, 오케이. 미초치의 The Omnivore's Paradox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거로 가장 적절하고 이런 거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Omnivore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알겠지? 아, Omnivore. 자, 일단은 내가 얘랑 관련된 단어를 몇 개 던져줄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너네 허브가 뭔지 알아? 허브,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막 손으로 만지고 하는 파카에 나온 거 있잖아. 입. 비트 초코야. 아, 허브. 풀. 초코미트 허브. 차. 입. 이파리. 맞아. 어, 이파리 맞아. 이파리 맞아. 그러니까 얘가 허브잖아. 예. 허비보어 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비보어 이라고 뭐냐면 초식 동물 허비보어 초식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초식 동물이라고 해. 허비보어 초식 동물은 뭐야? 어? 옴니보어 아 굵게 가네 이거야 카르니보어 카르니보어 이게 육식의라는 뜻이에요. 육식 동물 칼리보. 혹은 육식의 이런 뜻입니다. 카니발리즘. 이건 초식의. 그러니까 풀초잖아. 그렇지? 영어로 허브라고 해요. 그러면 옴니보어는 어떤 애일까? 옴니보어. 둘 다 하는 거겠죠. 잡식. 잡식. 맞아. 잡식이라는 뜻이에요. 잡식의. 그죠? 잡식. carnivore, herbivore, 그 다음에 omnivore, 그죠? 뭐냐 omni라고 하면 이게 되게 다주 이런 느낌이래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paradox,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 Yes. Humans are omnivorous. 그죠? 인간은 잡식이에요. Meaning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that they can consume and digest a wide selection of plants and animals found in their surroundings. 를 의미하죠. 그죠? 자, 일단 동사가 두 개가 나오네요. can 뒤에 두 개가 걸려요. 첫 번째 뭐 한다?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delicious. 뭐, delicious? delicious. 자, 그러니까 digest. digest. 그렇죠. 뭐 하다? 건강하다. 어? 건강하다. 건강하다? 자, 우리가 편의점 가면 다이제라는 과자가 있어요. 네. 다이제, 보리로 만들어서 소화가 잘 돼요. 뭔가 다이제? 뭐요? 보리로 만들어서 소화가 잘 돼요. 다이제스트. 소화가 잘 돼요? 소화. 소화가, 그렇지. 소화가. 깨끗하면 안 돼. 쉽게 생각하면. 그래, 깊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그죠, 소비하고 소화할 수 있어요. Wide selection of plants니까 넓은 선택지죠. 무엇의 선택지? Plants and animals. 동물과 식물. 식물. 근데 found in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환경에서 둘러싸인. 그 여기서 surrounding이 이제 둘러싼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환경. 그죠? 셀 수 있어요. S 됐죠?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 found 찾아지는 애니멀과 얘 전체 다 이거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다 수식하는 거 무슨 말이 되겠어? 그죠? 이것을 의미하지, 그죠? 그래서 요 meaning의 분사가 여기서 끝나네요, 그죠? The primary advantage to this is that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그죠? 자, primary advantage래. 그러면 어떤 이점인가? 중요한 이점. Thank you.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이점. To this, 무엇에 대한?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이점이 바로 is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That 뭐래요?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전 지구에 적응할 수 있대요. 적응, 그렇지. 적응할 수 있대. 어디에? 거의. Nearly라고 하면 이거 가까운 아닙니다. 가까이란 뜻 아니에요. Near은 우리가 부사로 쓸 때도 near입니다. Nearly는 수치가 거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똑같은 동의어로 almost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earthly라고 하는 거는요, earth가 지구죠. era에 붙여서 형용사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알겠어요? 알겠어. 혹은 땅의,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의 무슨 뭐 환경에 그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적응할 수 있다는 거. adapt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라고 우리가 to를 쓰거든요. 예, adopt랑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 안 한데 a wide selection of를요, 이 selection 대신에 얘를 써도 되지 않을까? a wide range of, 넓은 범위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range, range 혹은 a wide variety of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variety of, variety가 적어보자. variety. The disadvantage is, yeah, 그죠. disadvantage니까 이번에는 뭐겠어? disadvantage. disadvantage. 나쁜 점. Okay, 그죠. 나쁜 점. 나쁜 점은 is that, 다른 거 어때? 뭐가 어때? No single food provides the nutrition necessary for survival. No single food. 어떠한 단일의 음식도, 그죠? 단일 음식도 provides. 제공한다. 응? 제공한다. No single food. 제공하지 않아. The nutrition 뭐를? 영양소를. 영양소를. 그래, nutri 나오면 내가 다 영양 관련된 거겠죠? 영양소. 근데 necessary for survival.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생존에 필요한. 필요한. 그렇지. 이게 형용사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각됐다고 봐도 되냐면 which. 얘가 생각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Which is necessary for survival. 이게 disadvantage네요. Disadvantage. 자, 그래서 humans는 must be flexible enough to eat a variety of items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Yet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 foods that are physically harmful and possibly fatal. Fatal.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humans는 must be flexible 해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자, must be, 여기까지 하죠. must be flexible. 그죠? flexible 무슨 뜻인데요? 사치. flexible. 우리 그 난로 설치할 때 이 난로의 연통 중에 이렇게 일자로 되는 말고 이렇게 주름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애 있죠. 얘로 우리가 flexible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유연. 그래, 유연한 이란 뜻이야. flexible. 유연한. 그렇지. flexible. flexible. 근데 자, enough. flexible enough 해야 하는데 충분히 유연해야 돼. 충분히 유연한데 to eat 하기에 먹기에. 그렇지. 이거 기억 보입니까? enough to. 그죠? 형용사 부사 enough to 동사거든요.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humans는 그 먹기에 충분히 유연해야 된대요. 그죠? 무엇을 먹기에? a variety of items. 다양한 아이템 채우려. 그렇죠. 그죠? 근데 어떤 항목들이야?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sufficient. sufficient time. what is sufficient? sufficient가 들어가면 다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sufficient 하면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얘가. 얘도 enough의 뜻입니다. 충분한. for physical growth, 물리적인 what? growth. 자랑, 성장과 and maintenance, what? 유지. 유지 보수. 그렇지. 유지 보수를 위해 뭐한? 충분한 아이템들. 그래서 a variety of니까 아까 얘기했죠? of a wide variety of 다양한이란 뜻이었지? 그러니까 그죠. 다양한 아이템들을 먹기에 충분히 유연해야만 한다. yet. 하지만. 그렇지. but. 그지. but. 그러나 cautious enough. 야, 얘들아, 이 cautious가 지금 앞 문장에 어디에 걸릴까? cautious enough가 어디랑 똑같은 cautious를 어디다 걸래? flexible. 응?
파스틱 했잖아. Flexible enough? Cautious? Enough. 그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죠? But 뒤에 cautiou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찾아왔어. 그래서 충분히 유연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좀 먹어보고 유두리 있게, 그죠? 이런 식으로 세야 돼. 근데 하지만 또 충분히 뭐 해야 돼? Cautious. 조심스러워야 돼. 뭐 하지 않기에? Not to randomly ingest foods. Ingest라 그러면 뭔가 섭취하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지? 무작위로 섭취하기에 충분해. 섭취하지 않기에 충분해. 섭취하지 않기에 충분해. 그지? 근데 that 어떤 푸드야? That are physically harmful and possibly fatal. 이런 거죠. 그죠? physically 아, physiologically harmful. 그죠? harmful 뭐야? 고통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유해야 반대요. 고통스러운 유해야. 고통스러운 아니야. 고통스러운 아니야. painful 아니야. harmful 그죠? 유해야. 그죠? and possibly 아마도 fatal. fatal이 뭐야? 뭔가 독이 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이게 생명의 지장은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래서 나는 이거 어디서 봤냐면 게임하다가 지질하게 두드려 쳐갖고 에너지가 1이 되면요, 0이 되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페이터 이렇게 씁니다. 죽기 직전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대신에 그때는 버서커 상태여서 버서커 상태여서 때리면 데미지 두 배씩 들어가. 그래서 페이터 이렇게 뜹니다. 페이터. 너도 한 대 나도 한 대. 그리고 내가 옛날에 들었던 단어 중에 페이터 컨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페이터 컨시시라고 하면 치명적인 오류라는 뜻입니다. 컨시시 보통 속이다 이런 느낌으로. 맞나? 페이터 컨시 그죠? 그래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유해하고 possibly 아마도 매일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Yes, yes. 혹은 perhaps도 되죠? Perhaps. Perhaps. 아마도 치명적일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을 아무절 무작위로 섭취하지 않기 위해 충분히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심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부정사는 부정할 때 not을 어디다 붙인다? 투 앞에다 붙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enough를 꾸며준다거나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this dilemma 이러한 뭐가? 딜레마. 딜레마가 효과? 이 딜레마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딜레마야 내가 지금? 인간은 초식동물이자 육식동물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 그지? 네. 근데 얘는 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이게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고양이는 엄밀히 얘기하면 카르니보어입니다. 카르니보어. 그래서 얘는 아무거나 뭐냐 고기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기린은 허비보어이죠. 얘네는 풀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행복해요. 얼마나 빨리 죽을까? 행복해서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철만 먹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풀만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을래요. 블루베리 먹는 것도 이미 죽겠지, 그지? 자, 우리는 이게 지금 옴니보어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했어? 어떠한 단일 식품도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급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여러 개를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다양한 걸 먹어보려면 모르는 음식과 먹어봐야 되고 하잖아. 그러니까 플렉서블 해야 돼. 하지만 동시에 아무거나 막 먹으면 죽어. 독버섯 먹고 죽어. 그지? 나는 그 뭐냐 걔 누구야? 그 무슨 베어그릴스. 야 베어그릴스 걔 아무거나 먹는 거 볼 때마다 심장 빨려 죽겠어. 물론 걔는 알고 먹지. 아무도 못 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때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가 동시에? 많이 먹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 플렉스블 해야 돼. 근데 동시에 우리는? 마음 닫아. 죽기야. 죽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야 돼. 다들 커셨어야 돼. 이게 지금 패러독스야. 아 좋다. 그치? 자, 그 다음에 This dilemma, the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the need for conservatism. 그죠? 그러니까 실험하기 위한 필요, 실험의 필요. 그죠? Combined 이 need가 어떤 need냐면 combined with 무엇 무엇과 뭐든 결합된, 그렇지. 뭐와 결합된? Need for conservatism. Conservative가 뭐야? Conservative. 그러니까 그죠? 보호하죠. 그래서 conservative 하면 이게 보수적인, 보호적인 거죠. conservatism 하면 보수주의겠죠. 그러니까 쉽사리 이렇게 가지 않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필요와 결합된 이러한 이거와 결합된 실험을 위한 어떤 이런 실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고 해보는 거잖아. 네. 그죠? 이 부분은 지금 플렉서블에 걸리는 거고 이 컴바인드 위에 있는 컨서버티즘은 이 여기 커셔스에 걸리는 거겠지. 그지? 커셔스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지? 이게 여기에 진짜 정상을 나오네요. 이 딜레마, 얘가 주거지? Is known, 알려져 있다. As the omnivore's paradox. 그래서 자, it results in, 이것은 results in 한데 결과한다. 오, 결과를 낸다. Two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mpulses regarding diet. 자, two contradictory. 우리 contradict가 볼게요. 볼까요? 야, contra 우리 in contrast라고 했지. 대조적으로. 네, 대조적으로. 그러면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mpulse. impulse는 충동이야. 충동. 그러면 그 심리적인 충동인데 두 가지의 어떤 심리적인 충동을 이야기할까? 대조적으로 땡큐. 대조적으로 그래. 그래. 대조적인 이런 psychological impulses를 두 가지를 이게 결과를 낸다는 거. 이런 결과를 낸다는 거. 그지? 이거를 뭐 dream about 이런 걸로 좀 바꿨어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다, 아니면 cause 이렇게 하거나 근데 results in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알겠죠? 자, regarding diet 뭐한 다이어트? 뭐한 다이어트? 내가 아까 경매하는 존경하는 다이어트 아니야. Regarding 다이어트의 의미? 내가 그래서 아까 regarding 뭐라 그랬어? 뭐뭐에? 그렇지. 뭐가 과하네. 그죠? 이게 분사예요. 분사인데 전치사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about이랑 똑같아. 근데 about보다 훨씬 더 격식적인 거지. 고급적인 표현인 거. Regarding diet. 그죠? 존경하는 다이어트. 아니야. 그때는 리스펙트였어야지. 그지?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면 식단이 식단, 그죠? 식사와 관련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상반되는 두 가지의 심리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지? The first 첫 번째는 is an attraction to new foods. 새로운 음식에 대한 attraction. 요호. 그렇지. 끌림이라고 생각해. 끌림. Attraction. 끌림. Attract가 끌어당기는 거야. 자, 두 번째, the second is a preference for familiar foods. 그죠? 익숙한 음식에 대한 preference. 선호, 그렇지. 선호와 preference. 그래서 preference는 우리가 prefer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죠. 그죠? 선호하다. 예, 명사형에 우리가 prefer에다가 runs 붙인 거예요. 얘가 이제 동사일 때는 우리가 prefer라고 했고요. 명사일 때는 preference 이렇게 했어요. 명사. 이렇게 했죠. 그래서 되게 이 omnivore's paradox가 마지막에 쫙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새로운 음식을 보면 어때?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익숙한 음식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어? 아니면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어? 익숙한 음식. 익숙한 음식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도 좋고 익숙한 음식도 좋은 거야. 둘 다 먹으면 되죠. 둘 다 쓸 때 안 먹거든요. 그죠. 근데 익숙한 음식만 먹으면 우리가 영양 부족에 걸릴 수 있고, 그렇다고 새로운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네. 또 여러분들이 단어를 굉장히 잘 말해주셔서 잘 알고 있어서 여기 단어 조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단어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안해요. Omniverse는 이거 설명 안 해줬다. Omniverse는 Omnivore에다가 묵은 이 딱 떼고 OUS 붙였어. 그러니까 뭐 됐어? 형용사죠. 형용사 됐지. 그지? OUS 형용사 됐지. Omniverse. famous처럼, 그렇지? 그래서 잡식성의 이렇게 된다. 알겠죠? 아씨, 그럼 이거 이게 잡식의 아니잖아. 잡식, 그렇죠? 잡식동물. 잡식동물. omnivorous. 그래서 요거랑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nearly 같은 거 동의어 적어드렸고. 거의. 그렇죠. wide selection of도 동의어 적어드렸고. 이거 이 문장 구조만 좀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나머지 다 빼고 여기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긴 문장 구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뒤에 형용사 flexible 나왔죠? Yes. flexible enough 나왔죠? 이렇게 한 번에 그릴게요. flexible. 그 다음에 not 오고 cautious 나왔어요. cautious enough 나왔죠? 그럼 우리가 누가 봐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싶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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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두 개만 달라놓으시면 나머지는 따로따로 각자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인간은 flexible enough 해야 하나? 그죠? 다양한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근데 어떤 아이템이야? sufficient. 충분한 for physical growth와 maintenance를 위해. 그죠? 하지만 충분히 또 뭐 해야 하나? 조심해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야. must be 뒤에 보니까. 오케이? not to randomly 무작위로. 그죠? 랜덤, 그죠? 랜덤 상자. 그죠? 랜덤 상자. ingest foods 하지 않기 위해. 그죠? that 어떤 food이야? physiologically harmful and possibly fatal 한 포즈를 아무렇게나 먹지 않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됐어요. 끝! 끝! 오케이.